위대한 전쟁이었고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기억하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매년 기념행사예요. 그 당시 참전 16개국이었는데 천만 명이 모여서 매년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전 23개국에다가 어느 이유까지 하면 68개국이 참전한 위대한 유엔 참전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행사 한번 보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국방부 장관, 이 지금 쓰레기 같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군악대 연주를 올리면서 위대한 성전 축하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북 좌파들의 논리에서 마치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을 분말을 처리한 현장 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따 다 모을 거야, 아마. 동상을 흘리려고 불을 지르는 이유는 이게 흘리면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물어보니까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필요도 없다. 이런 소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가더 동상이 흘리게 되면 정말 한미동맹은 끝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단체에서 이 지켜왔고 우리 문화의 중심을 해서 이걸 반드시 사상수대로 메가더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문화단이 반드시 집권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세계 68개 참전국을 모두 초청해서 1년에 한 주씩 세계 가장 빛나는 국제 문화 축제로 만들어